여러분 교재부터는 전 트랜지스터식 점화장치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그전 트랜지스터식 점화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썼던 게 여기 보이시는 뭐가 나온다? 이그나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이그나이터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에 그림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뭐 여기는 따로 제가 표시를 안 했으니까 이 부분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얘는 이렇습니다. 스위치 접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로터라고 하는 부분, 이 로터가 배전기 가운데 중심축하고 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되어서 자, 맨 처음에 12V 전원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 가지고 코일을 거쳐서 이렇게 접지로 내려가게 되면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똑같죠. PNP 트랜지스터에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전원이 접지가 같이 잡히기 때문에 얘가 전류 타고 내려가는 순간 어디서 여기 이미터죠. 이미터에서 컬렉터 쪽으로 대전류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들어가다가 로터가 회전을 해서 지금 튀어나온 부분, 이 금속 부분이 이 코일, 감아놓은 코일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자기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회전하는 자기력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된다? 기전력, 전압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발생된 전압 때문에, 자, 여기도 전압이 있고, 여기도 전압이 있는데,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것이 전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큰 데서 작은 데로 흐르려고 보니까 자체 로터하고 코일하고 가까워서 이쪽에서 만들어낸 전압도 높아졌어. 그래서 전압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쪽 저쪽 전부 다 어떻게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뒤쪽은 어떻게 접지만큼 잡을 기도 높을 만큼 전류가 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베이스 전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단되는 순간, 저 로터가 여기 이그나이터 코일부 가문부에 가까워지는 순간 같이 어떻게 베이스 전류 차단되고 이쪽에 이미터에서 컬렉터로 간 대전류도 차단됨으로써 자기유도작용, 상호유도작용, 고전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로터고요. 신호를 주기 위한 로터, 시그널 로터라고 하고요. 이그나이트의 가문부, 코일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터가 들어와가지고 코일부에 닿을 때 어떻게 전원이 차단이 된다, 불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이고요. 자, 이것도 캠각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캠각이라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 로터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회전하는 동안 이루는 각을 뭐라고? 캠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캠에서 스위치 접점이 붙어 있을 동안 캠이 회전한 각을 우리 캠각이라 했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범위 동안 회전한 각을 캠각이라고 보시면 되고.